선생님이 빨간색과 검정색까지 완성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노란색 부분을 해보려고 해요. 노란색 컬러비즈를 떼어내서 트레이에 넣어주고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흔들흔들해서 컬러비즈를 잘 펴준 다음에 아까 고체풀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해도 될것 같아요. 다시 노란색 컬러비즈를 왕관의 부분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숫자가 쓰이는 부분에 붙여주시면 돼요. 노란색은 1번이었고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있는 1번 숫자가 보이는 곳에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왕관 부분은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엔 여기 소매 부분에다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왕의 옷 안에 이 부분에다가 해볼게요. 여기 밑에 부분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다가 할 거냐면요. 여기 책 부분에다가 할 건데요. 꼼꼼하게 하나씩 붙여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네, 꾹꾹꾹 눌러주고요. 선생님이 이번에 노란색까지 모두 다 완성을 했어요. 이번에는 살구색인데요. 살구색은 여기에 숫자 3이 적혀 있어요. 이 살구색 부분, 얼굴하고 손 부분에 붙여줄 건데요. 여기 숫자 3이 적혀 있는 이 컬러 비즈를 이용해서 붙여줄 거예요. 컬러 비즈를
트레이에 부어주고요. 다시 흔들흔들해서 컬러리지를 정리해줍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살구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살색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살구색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살색은 이렇게 색이지만 하얀색인 사람도 있고 검정색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살색이라고 사용했던 것을 살구색으로 바꾼 이유는 우리 세상에는 많은 인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인종의 색깔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살색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살구색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고체풀을 전용 팬에 묻힌 다음에 하나하나 붙여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먼저 손 먼저 해보겠습니다. 손이 여기에도 있죠? 여기에도 3자 써져 있는 부분에다가 콩콩. 그리고 이번에는 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먼저 완성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얼굴 부분을 해볼게요. 꾹꾹 눌러준 다음에 이제 한쪽 면만 해주면 됩니다. 꾹꾹꾹 눌러준 다음에 선생님은 이제 빨간색, 검정색, 노란색, 살구색을 모두 다 해서 세중대왕을 완성을 했어요. 이 완성된 작품을 이건 스티커여서
출현하면 스티커로 사용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 붙여줄 수가 있죠. 선생님은 다시 제자리에다가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꾹꾹꾹꾹 잘 눌러줘야 해요. 선생님하고 세종대왕 빚의 십자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10월 9일은 한글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종대왕에 있는 보석 십자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이거는 재미있기도 하지만 하나하나 자기 색깔에 맞춰서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힘이 들더라도 꼼꼼하게 해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선생님은 여기 완성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있는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모든 것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름을 가질 수 있고, 이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거나 한문으로 되어 있어도 모두 다 발음하고 읽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한글날을 즐겁고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만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